요즘 김해 씨가 연이은 압수수색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김해 씨는 강도 높은 청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김해시청 청소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해시 공무원의 청소 용역업체 비리 의혹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사명인 떨어지고 보조금 준수로 이거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김해 씨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잇따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부동산 업무 처리 과정 등에서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지금까지 김해 씨 공무원 9명이 적발돼 3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6명은 기관 통보됐습니다. 이런 데다 최근 압수수색이 또다시 이뤄지자 김해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미지 타격이 크다 보니까 부담은 됩니다, 사실은. 밖에서 시청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부담되지. 이런 가운데 김해 씨는 최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시 특별 감찰반을 꾸려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연대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 씨는 최근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 지표를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로 바꿨습니다. 과연 김해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지표대로 청렴해질 수 있을지 52만 김해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